모건 스탠리와 에버튼은 호실적을 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었죠. 바로 ASML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실수로 하루 먼저 실적이 공개됐었는데 먼저 공개된 그 실적이 참 부진한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러면서 ASML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었는데 지금 밤사이에도 ASML의 주가는 여전히 충격 속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사인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충격받고 있는 ASML입니다. 사실 엔비디아 밤사이에 3%대 강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나섰거든요. 하지만 ASML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밤사이에도 6% 이상 추가로 또 하락을 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ASML의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제외한 다른 반도체 분야 수요 회복이 더뎌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주문을 미루고 있다. 주문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곧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ASML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며 충격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ASML 실적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부진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매출 74억 6,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고요. 순이익도 20억 유로를 넘게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찬가지로 11%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장비 예약이 생각보다 너무 없었습니다. 주문 후 실제 수령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 만큼 이 예약은 향후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업계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좋게 바라본다면 미리 기계를 많이 사들여야 되니까 주문이 많을 테고요. 안 좋게 바라본다면 투자를 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이 적을 텐데 3분기 예약 액수가 26억 유로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전망치가 56억 유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다라는 점에 지금 시장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3분기 중국 매출 비율이 47%였다면 내년은 20%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대중 수출 규제는 조금 더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ASML 말고도 다른 반도체주도 이처럼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에 전장에서는 반도체주가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ASML은 그 가운데서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ASML의 실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ASML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데요. 고가의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 반도체 제조업 특성상 이렇게 장비 업체의 실적은 반도체 경기의 바로미터로도 읽히고 있기 때문에 ASML의 실적이 좀 나쁘다, 향후 반도체 경기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바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특히 인텔, 삼성전자, TSMC의 실적의 선행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국내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쥐고 흔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ASML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SML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좀 힘든 반도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실제로 인텔과 삼성은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의 주가 1년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줄어드는 매출과 불어나는 손실로 비용 절감에 나섰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독일과 폴란드 신규 공장 건설은 지연할 예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삼성 또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공개했던 3분기 실적
부진했죠. 이례적으로 사과에까지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완공 시점을 원래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을 했다면 2026년으로 수정을 하기도 했죠. 이래서인지 주가 역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인텔과 삼성을 통해서도 반도체 정말 겨울을 지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하지만 꼭 겨울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훨훨 날고 있습니다. 1년 차트 보시면요. 정말 힘든 시기, 조정을 받는 시기도 있기는 했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었죠. 그리고 최근 코멘트들도 함께 보시죠.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량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CEO는 최신 AI 칩인 블랙웰의 1년치가 다 솔드아웃, 완판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힘들어하는 인텔과 삼성, 반면에 훨훨 날고 있는 엔비디아,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 차이는 AI, 인공지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만 트렌드 포스가 최근 전망을 내놓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은 0에서 5% 상승에 그칠 것이며 낸드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HBM이 포함된 디램 가격과 AI 서버에 주로 탑재되는 기업용 SSD는 각각 최대 13% 그리고 최대 5%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차이를 가른 건 바로 AI에 쓰이냐 안 쓰이냐죠. 즉 AI가 반도체 기업들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또 따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인텔과 삼성은 AI 쪽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지만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모두 다 강한 상승세 최근 들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밤사이에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도 ASML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죠. 4% 이상 크게 올랐고요. 물론 엔비디아도 3% 때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AI가 굉장히 반도체 기업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에 주목을 하면서 기업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TSMC가 남아 있습니다. TSMC가 다 같이 반도체주를 끌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 ASML의 최대 고객사이자 엔비디아 또 애플의 공급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7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되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하면서 강력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고요. 과연 이 실적 발표 때 3분기 순이익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4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지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와 투자 계획이 긍정적으로 나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TSMC가 정말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반도체주 다 함께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던 AI 반도체주들만 다시 한번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백꽃 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희 집엔 이런 감자 없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너희 집엔 AI 없지라는 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 안에서도 분명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요. 지금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AI, 인공지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하시면서 앞으로 반도체주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